박수 치는 것도 봐라 봐라. 그거 맞잖아. 나 그냥 가서 막 들이대고 한 거고, 옆으로 꼬고 간 사람 그나마 여보 옆으로 들이는 거 봐. 저 집은 또 아니 저분은 있잖아 이웃을 탐내는 사람이야. 저분은 너무 담장 옆에 있는 호박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. 내가 딱 스타일 보면 안다니까. 아이고 스타일 보니까 딱 그렇게 생겼어요. 뒤로 하게 생겼네. 그리고 너무 다리 많이 벌리지 마시오. 자꾸 눈이 글로 가고 막해가지고 뒤에 있는 여자가 더 멋있걸라. 좀 오마하면 안 되겠습니까? 내 노래가 안 되려고 그래요. 뒤에 있는 여자가 더 멋있걸라. 난 저도 못 먹어 솔직히. 여기는 있잖아, 예, 그 옛날 우리 방송에 뭐 흐리수가 저 여자로 해갖고 지금 돈을 잘 먹고 지금 잘 나가고 시집까지 갔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지 얼굴 꼬라지를 지가 알 것인데도 그것도 불구하고 남자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여기서 일본 가서 잘라야 되는데 중국 가서 야매라고 저 삐뚤어져갖고 야, 얘기 좀 말라 그랬지? 삐뚤어져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내가 그것도 나도 몰랐어. 그때 저 뒤에 오줌 누는 거 한번 내가 본 거야. 그랬더니
다리를 한쪽은 반은 들고 반은 내려오고. 시끄러워, 내가 알아서 할게. 할 때 되면 다 한다니까. 지금 할 때가 아니야. 향 못하게. 경상도 아가씨라는 경상도 아가씨가 노래가 있어요.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울산 그래. 처음 들어보는